내리야, 내리야. 우리 애기. 잘 잤니? 우리 1년, 2년 함께 살면서 점점 가치가 올라가자. 알겠지? 내리야. 조지씨, 가방 사셨어요? 에이, 엄청 비싼 거예요. 아니, 억대 해요? 에? 억대요? 아, 물론. 그럼 비싼 가방 있어요. 아, 이거 억대 되는 풀떼기도 있는데 뭐 이렇게 오버를 하세요? 에? 그 무슨 말이에요? 억대 되는 풀떼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장난해요? 억대 이상 되는 풍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를 생각하든 그 이상,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 풍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 전해진다고 해서 풍란이라 불리는 식물. 나무의 줄기나 암석 위에 붙어서 사는 착색난인데요.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진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풍란. 그리고 신나는 농부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해 꿀잼 도시로 도약 중인 이곳은 충북 청주. 억수리 나는 풀떼기를 찾아 청주의 한 농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과연 소문의 진상은?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어디 계시지? 오, 여기 계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신나는 네. 농부를 만나러 왔는데 네. 지금 보니까 오늘의 농부님이시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향기롭고 아름다운 풍란의 세계로 안내해줄 장삼진 농부입니다. 아니 농부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억소리 나는 풀떼기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않나? 말이 안 될 것 같아. 됩니다. 에? 됩니다. 에? 된다고요? 네. 아유, 억소리 나는 풀떼기? 얼마예요, 얼마? 저희 난원에. 어? 와? 아니 잠깐만요. 아 진짜로 억소리 나는 풀떼기 아니 풍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가? 이거 억소리 나는 거 뭐야? 아니 화원 안에 풍란이 가득한데 억소리 난다는 풍란이 어떤 겁니까? 아니 그렇게 비싸다고? 이 풍란은 종류별로 다 비싼 종류가 있고 저렴한 종류가 있고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억소리 나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긴 있는데 그냥 제가 알려드리면 좀 뭐해서. 수진 씨가 일도 하시고 풍란에 물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는 거 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을 해야지 알려주시는구나. 네. 에? 네. 수진 씨, 억소리 나는 풍란 좀 구경하자고 영차. 농부님, 네. 제가 옷을 짠 하고 갈아입고 왔어요. 네. 응. 저 어떤 일 하면 돼요? 아, 이 풍란들이 지금 좀 목마라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을 주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오, 목말라 하는 난들이 있어요? 네, 풍란들은 수태라는 친구로 다 감싸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바삭바삭하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 얘가 지금 버석버석하니 물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금 물을 주셔야 되는데 물 주는 요령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충분히 관수를 해주시면 돼요. 아, 얘들아 물 먹어라. 골고루 흠뻑. 풍란은 바람을 좋아하고 공기 중에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 살아가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의 섬에서 자생하는 희귀 식물이에요.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에서만 볼 수 있답니다. 야, 오늘 일 꿀인데요. 아이, 감독님, 얼굴이 좀 푸석거리는 것 같은데요? 어디 가요? 어디가? 일로. 일로 물 마세요. 일로 어디가? 저는 원래 인테리어 일을 했었는데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풍란을 갖다가 보게 되고 그걸 갖다가 집에서 키웠는데 꽃이 피우는데 그 감향에 매료돼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풍란을 키우기 시작한 장삼진 농부. 작은 하우스에서 정성껏 풍란을 키우기 시작해 조금씩 규모를 키웠는데요. 지금은 5만여 분의 풍란을 재배하고 있답니다. 풍란은 사실상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그의 아름다움이나 뭐 풍란의 감향 말로 다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진짜 향을 맡게 되면 누구나 반할 수 있는 그런 향이 납니다. 반려식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발전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란이 반려식물로서 제격이라는 걸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농부님! 네? 풍란에서 향이 나요! 네, 향이 엄청 좋습니다. 그럼 아무나 키울 수 있어요? 아, 네, 그럼요. 풍란은 누구나 어떤 분이든지 다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키울 수 있다는 풍란, 가장 먼저 분갈이부터 배워야 하는데요. 분갈이는 왜 하는 거예요? 아, 분갈이는 이제 잘 크게 실현하고 이제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분갈이 재료들인 거죠? 네. 볼때 그거고 이제 요거는 망. 네. 망 위에다가 요거 이제 수태를 갖다 이렇게 꼭 지어줘요. 이렇게. 요거에 막개실이 이렇게. 아니 근데 수태를 이렇게 감싸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뭐 이렇게 하초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흙에다가 심잖아요. 근데 이거는 흙에다 심는 게 아니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태 가지고서는 감아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풍란은 흙이 아닌 수태를 이용해 키우는데요. 수태는 자연 상태의 물 입기를 세척 및 건조에 만든 원예 재료랍니다. 수태를 고정시킨 풍란을 바닥에 뚫린 화분에 넣어주면 끝! 제가 분갈이한 활력입니다. 앞으로 활력 넘치게 잘 자라라 활력아. 이 풍란이 키우기에 딱 맞는 장소가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이 풍란은 착색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풍란은 지면보다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파트에서 키우실 때 겨울에는 뭐 휴면을 둬가지고 하고 봄에는 성장, 여름에도 성장, 가을에는 또 휴면을 하기 위한 준비, 마무리 작업. 이런 사이클을 해서 풍란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나저나 억수리 난다는 그 문제의 풍란, 이제는 실물 영접해야 하지 않을까요? 농부님, 네? 제가 엄청 고민고민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억수리 나는 난이죠? 이게 억수리 나는 난입니다. 이게요? 아니, 이게 훨씬 더 큰데요? 큰 것보다 일단 이 친구는 귀합니다. 이 친구는 대한민국에 세 화분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분수가 많지 않게 있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 딱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친구는 오큰강이라는 데서 변이가 된 건데 그 변이를 갖다 최마지막까지 감춘 겁니다. 최마지막까지 감춘? 변이의 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풍란이요. 억소리 나는 그 풍란이 맞아요. 최근 청주 풍란 대전에서 대상까지 수상한 작품이랍니다. 풍란은 예전부터 제주도 섬시방이나 남해안 섬시방, 남해안 지방에 자생하는 톡찹 풍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무분별 채취를 하는 데서 수가 엄청이 줄었습니다. 멸종 식물 1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미가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친구들을 갖다 사생지 복원 사업을 하냐고 예전에는 신안군, 지금은 올해도 부산 태종대를 다녀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풍란의 매력에 빠지길 원한다는 신나는 농부. 그런데 요즘에는요, 다른 식물에도 정성을 쏟고 계신데요. 농부님, 네. 많은 작물 중에서 왜 하필 애플망고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많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기후가 예전에는 뭐 진짜 많은 추운 겨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알대지성으로 다 온도가 많이 높아져서 거기에 맞게끔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알대지작물을 심게 됐습니다. 신나는 농부는 우리 농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후에 맞는 작목과 시설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마음이죠. 장삼진 농가는 풍란 재배와 아열대 작목인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꿀잼 도시 청주를 풍란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매년 풍란 전시회를 열고 무료로 풍란을 나누어줌으로써 풍란 산업의 저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풍란을 재배하고 애플망고를 시험 재배 중인 신나는 동물을 만나봤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 향기로운 풍란! 저마다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닌 풍란. 비록 다른 나무의 줄기나 암석에 위태롭게 붙어서 살지만 그래서 더욱 향기롭고 기품 있는 풍란의 매력에 여러분 한번 빠져보실래요?